법회에 함께 하신 모든 신대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귀하신 시간 멀리 오셔서 좋은 법문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주종산 원로원장 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문해 주신 스님께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얘기가 다 가슴에 닿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제일 저는 감명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공덕으로는 어디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생한 말씀. 특히 김종수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도 그 비석이 보발자에 가면은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군부대의 사령관으로서 구인사의 주변에 쇠해가 입었을 때 그 도로를 뚫기 위해서 많은 병력들을 파견을 하셨고 또 그때 많은 스님들이 많은 일화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제대를 앞두고 별 두 개에서 이제 내 인생은 군인으로서 끝났다고 했을 때 대리사님께서는 그를 위로하건대 걱정하지 마라 진급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그 진급은 분명 될 게 된 게 아니고 안 될 게 된 거죠. 그것은 누가 가능하게 했느냐? 부처님이 가피로서 가능하게 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세상이 정토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꿈꾸는 세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 자체가 불자가 해야 될 도리의 본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뜻대로 부처님 일하다가 부처님답게 살다가 세상을 마무리하는 것 자체를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겨야 되는 것 자체가 불자들이 근본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법화경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공덕을 이야기합니다. 개이송골도라 그냥 손만 한번 흔들어 부처님에게 찬사만 한번 해도 공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다음 마음으로 김종수 장군이 직접 삽질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김종수 장군이 직접 꽃게임질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분은 마음을 보탰고 그분이 판단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 하나가 별 두 개로 끝날 것이 별 세 개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또한 장관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의 인연으로 거듭 가피를 입었다고 보면 우리가 움직이는 한 마음, 마음 하나들은 결코 헛된 메아리가 아닌 현실 속에 여러분들이 공덕으로 성취될 수 있음을 느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남과 다르려고 하면 남과 다르게 마음을 내야 다를 수 있습니다. 남과 같이 하면 남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부분을 하나 더 하려고 마음 내는 것 자체 그것이 발제의 도리, 그 불자들이 도리가 아닐까. 그리고 항상 오늘 그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 감동스러운 것이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천도를 하거나 우리가 의식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염불을 잘해서 천도가 되거나 염불을 잘해서 공덕이 되거나 염불이 잘 돼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셨던 이대중정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너희들이 나가서 염불을 하거나 법문을 할 때 네 생각을 너무 강하게 집어넣지 마라. 부처님 운에 맡겨라. 그리고 입만 빌려주는 거다. 공덕이 되고 가피가 이루어지는 것은 법으로 증명을 하는 부처님 가피로 되는 거지 결대 너의 능력으로 천도가 되거나 가피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원로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신도들에게도 염불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시다림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가서 목탁을 치고 요령을 흔들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셨던 부분이 불교. 그것은 차별 없는 불교입니다. 경전에 나오고 있는 사부대중이 항상 법화경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모든 생명,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의 사부대중이요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 중생이 치류중생이라 즉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불성의 주인공입니다. 포기하는 부분이 삶을 살지 말고 희망으로 일관하셔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공덕의 주인공일 수 있다. 나도 깨달음의 주인공일 수 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비켜가는 존재가 아닌 그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참된 불자의 도리를 다해서 불심의 주인공, 성불의 주인공, 부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원상망의 주인공이라는 자실을
꼭 기억하고 가는 오른의사 불자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요즘 우리 오른의사는 나날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불심을 키워서 기도도 많이 해주고 계시고 백중천도제도 열기를 더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신행단체들이 하나하나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왕 하는 부분이라면 나만 잘하지 말고 상대방 잘하는 모습을 보고 한 번쯤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는, 한 번쯤 찬사 보낼 줄 아는, 그리고 더불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공동의 의식을 함께해서 노력한다면 바로 우리 삶 자체가 정토이고 원흥사에 오는 삶 자체가 기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마음으로 신행활동하셔서 현실의 이구동력의 주인공이 되시고 구경에는 성불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두서없는 인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